NS입니다. 앞서서 그 방송 준비하면서 NS면은 농협이다, 뭐 농수산 홈쇼핑이다,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NS 한글로 종목이고요. 203억 규모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에 딱히 시장에 호재가 없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네, 지금 NS면 농심도 있습니다. 농심. 그런데 참 회사 이름 깔끔하게 지었네요. NS. NS. 이 회사 NS 같은 윤지? 아,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요. 제가 또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할까 하다 안 하셔도 제가.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궁합이 맞는 거죠. 근데 네. 또 너무 엔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돌려주세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왔던 공시 중에 하나가 지금 200억 정도, 203억인가요? 네. 203억 정도 규모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정도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한가까지 가야 될 정도의 호재죠. 특히 이 회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광학 필름 레이저 쪽과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장비 회사 네. 쪽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도 과거에도 조금씩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알려지는 건 좋은데 실적 흐름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했던 모습들인데 네.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고 어떤 매력을 많이 잃었었죠. 근데 네. 이번에 203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매출액이 500억 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0억 되면은 거의 5분의 2, 네. 거의 조금만 수주만 하게 되면 작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수주할 수 있겠다라는 쪽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호재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게 또 국내 업체가 아니라 중국 업체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중국 업체 쪽으로 납품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인데 그중에 한 축인 중국의 발을 들여놔서 성과가 나오기 네.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에 강한 변화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어떤 실적 수주를 통해서 실적은 개선됐는데 네. 게다가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다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때 실적도 잘 발표, 추주 공시도 잘 발표했네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는 흐름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산, 같은, 배터리 2차 전지 쪽을 경쟁을 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효율화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광 산업을 얘기할 때도, 네. 폴리실리콘 순도나 어떤 경쟁력을 봤었을 때, 아무리 중국 업체들이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OCI 하나 못 따라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성능, 효율화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 SDI나 LG화학을 따라갈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런 기술력이 집적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국 업체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쪽이면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의 기회인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요. 네. 하지만 중국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하게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약간 처음에는 입지를 해주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거는 효율화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